본 영상은 폰으로 촬영되어 화질이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계속 장지갑을 만들어 볼 이곳은 이에리엇 공작소입니다. 자, 일단은 펀칭된 가죽에 실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검정색 실로 보이시겠지만 남색입니다. 이제 가장 바깥쪽 가죽과 연결하여서 펀칭할 곳을 표시하고 펀칭을 해올게요. 바느질을 하기 전에 먼저 본드를 붙여준 후에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풀을 바르고 피고 붙이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면에다가 풀을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준 후에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지폐가 들어갈 부분을 붙여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풀을 바르고 피고 붙이는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 보시면 제가 정줄을 놔서 안 발라야 하는 곳까지 발라 버렸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눈치를 채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잘 펴 발라줬으나 안 발라야 하는 곳에 발랐다는 것을 깨닫고, 자, 보시면 플라스틱 저걸로 한번 긁어준 후에 물티슈로 잘 닦아주면 생각보다 잘 닦이기 때문에 쓱쓱 닦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붙여줄게요. 튀어나오는 본드는 이제 물티슈로도 쓱쓱 닦아줄 거고요. 말리고 펀칭을 해줄 겁니다. 펀칭은 방금 접힌 부분을 제외하고 가위를 다 뚫어주고 바느질을 할 건데요. 그래야 오래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펀칭을 했으니까 바느질을 해줄게요. 똑같이 남색 실로 할 거고요. 펀칭된 부분들을 다 이제 바느질을 해줘서 본드가 된 부분과 그냥 천만 있는 부분까지 다 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바느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카드가 잘 꽂히나 확인을 해볼게요. 완벽한 지갑의 모습이지만 이게 완성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엣지코트가 발리지 않은 곳에 엣지코트를 발라줍니다. 3코트를 기본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엣지코트까지 발라주고 나면 장지갑 만들기는 완료가 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